Times. 이번 것도 에릭 클랩턴 시그니처 아닙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연속으로 10 커스텀샵입니다. 10개를 했네요. 3개하고 깁슨이랑 붙여서 3개하고 따로 7개하고 네. 총 10개 연속으로 팬커샵. 팬커샵 사운드가 이제 그냥 뭐 귓가에 그냥 뭐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으로. 8천만 원어치를 했네요. 그러네요. 커스텀샵만 거의 1억에 가까운 네, 돈을. 깁슨까지 합치면 1억에 가깝네요. 이틀 동안. 굉장합니다. 네, 오늘은 57 지난 시간과 같은 모델 색상도 같고요. 그냥 시리얼 넘버만 다른 모델로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냥 뭐 스펙은 쭉 훑고 바로 사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격 동일하죠. 754만 9천원 Made in USA이고요. 98.5, 3.19, 44 플러스 179 다 동일합니다. 그 무게 빼고 무게는 좀 더 가벼워요. 네. 100g 한 14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요걸 사시면 되겠네요. 네, 더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바디 투피스 오프센터 심 엘더의 렐릭 피니쉬 라커 피니쉬고요. 네. 넥은 원피스 리프트솜 메이플넥 57 스타일 소프트 V쉐입 넥 메이플 통넥이요. 네, 헤드머신 빈티지 튜너 본넛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톨 6105 프렛,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브릿지, 핸드와운드 FAT50스 거꾸로 미들, 네. 핸드와운드 57 스트랩 넥,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의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네, 똑같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도 똑같습니다. 그냥 감이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거라도 해봐야죠. 네. 제가 프론트에다 놓고 네. 똑같은 거 쳐볼게요. 자, 보내기 전에 하프톤 하나만 들어볼게요. 하프톤 2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2단. C. 네, 예. 바로 보내고 네, 네 이거 뭐 구분 못합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뽑기라는 말이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가 생산 라인에서 이거 나무가 되게 좋은데 그럼 고가 생산 라인으로 이렇게 옮겨 줄 수도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라인이 완전히 달라갖고 옮기는 경우가 없어갖고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저가는 저가이고 고가는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뽑기 운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냥 다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네. 다 똑같이 되는 네. 거죠. 사실 저가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좀 나무가 좋은 부위도 있고 약간 뭐 결따라 그런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이런 커스텀 샵급은 나무를 좋은 부위만 골라서 오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차이가 기회가 주어지질 않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뽑기로 안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고 예. 뽑기로 가끔씩 겁나 좋은 게 튀어나올 확률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네. 네. 친한 친구랑 수다 떠는 것 같아요. 네. 하도 듣던 목소리로 하네. 이 마샬 이렇게 좀 독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JCM 800이고 하니까 그 소리도 좋게 들려. 쨍알쨍알하는 네, 그 소리. 이걸.
개성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개인이 조금만 더 먹었으면, 아니면 해프톤에서 조금만 비닐우가 더 굵게 졌으면, 그 바램을 요만큼씩 미달돼요. 사람을 애타게 하네. 애타게 하네. 미치겠어. 아 이거 그래서 뭐 피콘 높이 막 지난대로 만지고 맞아, 막 망가져요 소리가. 환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커스텀 하려고 그러면 조금씩 더 모자라죠. 네. 어 이거 왜 그러지? 그냥 있는 대로 냅둬야 예. 돼. 근데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죠. 예. 희한해 죽겠어. 이거 왜 좋아하게 됐지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진짜 싫어했는데 어렸을 때. 약간 짧아. 제 생각에는 이 버즈비 십수년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이 빈티지 샵이란 예. 이 세계 안에 예. 가스라이팅을 너무 예. 오래 당했어 이거. 이게 왜 이게 초고성능 디스토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저 손 띈 거 아닌가? 아, 이게 피커에서도 저음이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뭔가 약간의 그 아쉬움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아 이거 80년 울고 먹어 그걸로. 아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리뷰할 때 생각해보면 저 되게 싫어했잖아요. 네. 아 기타 같지가 않다. 난 100점 주고 막 69점 와, 주고. 그랬었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저희 거 맨날 보지 마세요. 이거 예. 맨날 뭐 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직장인 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 구독만 하고 띄엄띄엄 보세요. 같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 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좋죠. 아, 왜 좋은 거지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이다 이거. 가스라이팅 리프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가스라이팅 리프 제대로네요. 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에릭 크랩튼에 의해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네. 그리고 버즈비의 이 수많은 커스텀 샵의 이 라인업들과 그리고 선생님의 꾸준한 팬더 가스, 사랑으로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바로 57의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57에게 속고 있습니다. 한 마디 더 붙이자면 57에게 즐겁게 속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57에게 즐겁게 속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이 기타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장기간 가스라이팅의 효과가 아닌가. 지금은 저의 가장 좋아하는 기타 중에 하나로 드림 기타로 자리를 잡고 있는 57입니다. 저 참고로 갖고 온 텔레캐스터가 저게 가스라이트가 있네요. 아, 그러게요. 이 팬더의 저런... 가스라이팅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스라이터 랠리. 네, 가스라이터 랠리라고 그럴까요? 아, 굉장하네요 저거. 아주 대놓고 가스라이터 안 하는구나. 야, 팬더 좋은 거야. 팬더 쩔지. 팬더 멋있지. 야, 소리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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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돈 받아도 되겠지. 말면서 계속 가스라이팅.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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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받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7 같이 보셨고요. 뭐 스쿼드 바로 해볼게요. 똑같죠 뭐. 변경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스쿼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네. 82, 어, 평균 82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와. 커스텀샵 10개. 오호. 야, 10 커스텀샵은 진짜 또 저희 최초 아닌가 싶네요. 오, 10개 연속으로. 우와. 네, 이렇게 재밌게 팬더 시리즈 알아봤고요. 역시나 팬더 10개를 듣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좋은 게 진짜로 좋은 건가 아니면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설득되고 훈련되어 온 그냥 어떤 교육의 어떤 결과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뭔가 되게 저의 그 리뷰 그동안의 경력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후와. 다음 시간에 또 정신 차릴 만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기어들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